그러니까 이게 무슨 좌우의 문제가 아니라 정책 목표가 있으면 이걸 어떻게 효과적으로 달성하느냐의 실용적인 문제고, 그 과정은 지극히 과학적이어야 된다. 어떤 편향된 시각이나 이데올로기에 들어가지 말고 증거와 과학적 분석에 기반한 대안의 모색으로 가야 된다. 이 규제에 대해서 유명한 스티글러라는 노벨상 받은 분은 규제는 감춰진 세금이다. 규제도 없애고 줄이는 것보다 그 규제를 지키기 좋게 품질을 관리해서 스마트하게 만드는 게 사실은 더 바람직한 것이죠. 다만 이제 세금하고 규제의 차이는, 세금은 국민의 대표가 세법을 통해서 징수해가고 예산 결산이 있는데, 규제는 규제하는 사람이 만들고 규제하는 사람이 집행하고요. 백지위임이 돼 있어서 어떻게 보면 이제 과잉 규제가 생기는 구조적 원인이기도 합니다. 시대에 따라서 여러 가지 규제 개혁에 대한 국정 아젠다가 여야 진보 보수를 가리자고 쭉 이어져 내려와 있고, 지금은 규제개혁위원회라는 법상 규제개혁위원회가 25년째 지금 작동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규제개혁이라는 게요, OECD나 월드뱅크의 이제 공식적인 정의를 보면, 이렇게 디레귤레이션은 그냥 그 중에 하나의 개념이고, 기본적으로 질문 자체가 이걸 꼭 규제로 정책 목적을 달성해야 되느냐, 규제 아닌 대안이 없다면 그럼 규제인데 그럼 이 규제 수단은 적정하냐, 그래서 효율성이나 준수율이나 어떤 이런 절차의 투명성, 예측 가능성을 기준으로 품질 관리해 나가는 과정이고, 그래서 이제 우리 규제 품질 관리를 해야 되는데요. 규제를 그러면 얼마나 이 사회적 비용이 있느냐, 개념적으로 크게 두 덩어리입니다. 기준과 절차를 지키기 위해서 소요되는 액추얼 코스트가 있고요. 진짜 보이지 않지만 더큰 덩어리는 기회비용입니다. 그러니까 규제로 인해서 우리가 누릴 수 있었던 새로운 상품이나 서비스가 안 나타나고, 그로 인해서 창출될 수도 있었을 일자리나 소득 기회가 사라진 게, 이건 눈에 안 띄지만 이게 더 크다. 기회비용이 더 크다. 그래서 지금 이제 규제 혁신이라고, 규제 개혁의 이 그림에서 보다시피 두 가지 이제 포커스죠. 하나는 준수 비용을 낮춰줘서 사실상 감세 효과를 내고, 또는 이제 신산업, 미래 성장 먹거리, 그래서 그 규제로 인해서 발생하는 기회 상실, 이것도 굉장히 큰 것이다. 근데 지금 윤석열 정부에 들어서 규제 혁신, 규제 개혁이 왜 국정의 아젠다고 특히 중요하냐면요. 지금 한국 경제가 겪는 걸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그러잖아요. 즉, 에너지 값과 곡물 가격이 올라가고, 글로벌 유통망이 망가져가지고, 이제 유통비용이 올라가서, 우리가 지금 치르는 음식값이나 에너지 값 가격 상승, 이 인플레이션이, 이게 다 우리가 초래한 게 아니잖아요. 외부로부터 온 충격인데, 그렇다면 한국 경제의 낭비 요인이나 비효율을 줄이고, 새로운 먹거리를 찾아내는 그 방법이, 바로 외부로부터 강요된 이 경제적 고통을 우리가 극복하는 황금 총알이 된다. 그래서 경제 활성화와 물가 안정에 어떻게 보면 지금 마지막 남은 수단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규제 개혁을 통해서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은 단지 일자리 창출과 규제 준수 부담 완화뿐이 아니라, 부정부패, 그다음에 삶의 질. 그렇다면 우리가 규제를 스마트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규제를 잘 지켜지게 만드는 것도 그게 규제의 혁신이에요. 그래서 국민의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향상시키고, 그다음에 이제 민간 자율. 지금 현 정부의 국정 지표 중에 하나가 경제 활동은 민간이 하는 거다. 이게 대원칙이기 때문에 규제 혁신. 무엇보다도 지금 단기적으로 우리 공급 측면의 애로 요인을 해소하고, 생산성을 높이고, 준수 비용을 낮추고, 유통 비용을 낮추면 분명히 경제 활성화되고 물가 안정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규제라는 덩어리가 이제 하나의 저수지 같다고 비유한다면, 이게 규제 품질 관리라는 것을 크게 두 프로세스입니다. 하나는 이 저수지에 흘러들어오는 오염물질을 막는 기능이 있어야 되고요. 필터링. 그 다음에 지금 있는 물이 썩지 않게 계속 준설하고 물갈이 해줘야 되는, 지금도 계속 새로운 규제가 들어옵니다. 지금 1년에 뭐한 천여 개의 신설 강화 규제가 계속 들어오기 때문에, 이 규제개혁위원회가 그동안의 이 기록을 보면은 에너지의 한 80%를
신설 강화 규제를 품질 관리하는 게이트키핑에 너무 써가지고 있는 규제를 물갈이하면서 품질 관리하는 소위 현존 규제, 스톡 관리에는 굉장히 소홀했던 게 사실입니다. 그 사이에 지금 우리나라의 현존 규제가 이게 디지털 시대에 안 맞는 아날로그 규제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참 이게 비유하자면 규제 개혁의 규제 혁신의 쉬운 거, 로우 행잉 프루트, 낮게 날려 있는 과일은 이미 다 따먹었고요. 아무도 반대하는 규제 개혁을 왜 못합니까? 하고요. 지금 남아있는 건 이제 하이 행잉 프루트예요. 이제 따먹기 어려운 거, 아주 하기 어려운 거, 건드리기만 하면 벌집처럼 들고 일어나는 거. 그러니까 지금 이런 과제를 눈앞에 두고 있다는 말씀이고요. 지금 이제 품질 관리를 얘기하니까 그럼 뭐가 불량 규제냐? 불량 규제의 유형이나 분류는 여러 가지로 할 수 있는데 이제 우리나라 규제, 이제 대체로 보면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나라 규제 문제는 이게 양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이건 결국 품질의 문제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나라의 규제는요, 법의 근거가 없는 규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관존 민비 사상의 연장선상에서 관청에서 하는 일은 무조건 옳은 것이고 국민은 지도와 계몽의 대상이다라는 전제하에 만들어진 규제가 저는 불량 규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또 불량 규제는 이게 절차와 기준이 굉장히 모호한 기준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집행권자의 재량, 절차와 기준이 굉장히 재량권이 넓고 그래서 이런 말이 나오는 거죠. 한국의 규제에서는 되는 일도 없고 안 되는 일도 없다. 그래서 이게 비례해서 이제 부정과 권한 남용의 가능성도 크고요. 역설적으로요, 되는 일은 확실하게 되게 해주고 안 되는 일은 대통령이 지시해서 안 되는 나라가 선진국이죠. 우리도 이제 그런 쪽으로 가야 되는데 아직 규제의 영역에서는 아직도 갈 길이 멀다. 그 다음에 이제 비현실적인 규제가 사실은 이게 굉장히 우리 생활을 불편하게 하고 있습니다. 도입 과정에서 지나친 이상론이 지배해요. 그래서 오죽하면 요즘도 지금 하고 있잖아요. 철도노조가 오죽하면 준법 투쟁이 가능한 나라. 제가 이거 국제회의가 이걸 설명하는데 한참 걸렸어요. 저는 여기서 안타깝게 생각하는 측면이 특히 이건데요. 제 개인적으로는 이 준수율이 낮은 규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안 지켜지는 규제가요. 근로기준법 또는 산업안전법 이런데. 그러니까 안 지켜지는 규제는요 없는 것보다 나빠요. 왜 그런지 아세요? 지키는 사람이 바보가 되거든요. 그래서 규제를 현실적으로 만들고 준수율을 높이는 게 역설적으로 오히려 우리의 삶의 질을 더 높일 수 있다. 실제로 그러한 실증적 분석도 꽤 많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우리나라 규제의 가장 아픈 대목인데요. 국민들을 못 믿어서 발생한 규제들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창의나 어떤 혁신적인 아이디어 또는 법령이 존재하지 않는 어떤 사업이나 상품을 내놓으면 일단 불법이 되죠. 이게 이제 소위 말하는 포지티브 리스팅이라고 해서 이제 나열된 것만 허용되고 없으면 불법이다. 이걸 이제 네가티브 리스팅으로 바꾸자 뭐 그런데 그것도 뭐 현실적으로 쉽진 않지만요. 바로 신기술, 신산업이 계속 나오고 출현하고 있는데 지금 규제 때문에 그 애로를 호소하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아요. 기본적으로 국민을 못 믿어요. 한두 명의 잠재적 범법자 때문에 법을 어길 이유도 없고 정직하고 창의적인 사람들이 같이 단체 기합을 받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생기는 거죠. 그런 가운데서 신상품, 신산업이 나오기가 참 어렵죠. 그래서 이게 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복 규제 문제인데요. 규제의 곱셈 법칙이라고요. A 곱하기 B 곱하기 C 곱하기 D인데 D가 제로면 다 제로예요. 다 다른 부서에서 된다고 그랬는데 한 군데가 안 된다 그러면 도루묵이죠. 어쨌든 이런 중복 규제가 문제가 있어요. 근데 이런 얘기를 하면 이제 공무원들이 참 문제가 많지 사람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저의 오랜 관찰의 결과는 이거는 구조적인 문제다. 왜냐하면 이게 구조적인 거거든요. 첫째가 예산과 인력이 항상 부족하니까 그 다음에 규제의 비용이 외부화돼 있어요. 정부가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정부가 항상 예산 제약에 걸려 있기 때문에 민간에게 떠넘기는 현상은 아주 많이 발견이 됩니다. 그리고 과도한 업무 의욕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런 것보다도 요즘 최근에 특히 많이 느끼실 겁니다. 우리나라의 규제는요, 이게 냄비 여론에 들들 끌면 정치인들이 우선 반응하고요. 국민 정서가 이게 입법에, 규제에 아주 졸속으로. 문제는
그게 어떻게 하루아침에 그런 규제를 만들 수 있느냐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제 행정학에 보면은요, 그냥 놔둬도 자꾸 늘어나는 경향이 있는 게 있습니다. 정부에서 첫째가 예산이 자꾸 늘어요. 예산이 줄어든 적이 없습니다. 어느 정도나 계속 늘어요. 그 다음에 조직이 계속 늘어나는, 이걸 파킨슨의 법칙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어느 정부나 이 그냥 놔두면 자꾸 늘어나는 경향이 있는 그 속성이 있는 변수는 횡적으로 통제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장관, 어느 도지사도 마음대로 예산 못 쓰게 하고 마음대로 사람 못 쓰게 하는 이유가 그냥 놔두면 무한대로 늘어나기 때문에. 그런데 그냥 놔두면 자꾸 늘어나는 게 또 하나 있어요. 그게 규제입니다. 그러니까 규제도 이제는 예산이나 인사조직이나 법제처의 법제관리처럼 범정부적인 일관성을 가진 획일적인 원칙 하에서 해야 된다. 다시 말해서 어느 장관, 어느 도지사도 마음대로 규제를 만들 수 없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혹시 사업하시는 분들 중에 규제 애로사항이 있으시면은요, 크든 작든 지금도요 스마트폰에 규제개혁위원회 또는 그 규제신문고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네이버에 치면 바로 뜹니다. 그 신문고에 들어가시면은 바로 입력할 수 있게 돼 있어요. 건의문 파일도 어태치를 할 수 있습니다. 해서 올리면 법에 의해서 14일 내에 그 담당자가 회신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왜 수용하기 귀하의 제안은 수용하기 어렵습니다라고 오잖아요. 그럼 요 중에 거기 담당자가 있습니다. 규계위에. 이 사람이 이거는 좀 수용 거부 이유가 미흡하다 싶으면 규제 심판부에 보냅니다. 심판부에서 보내고 3개월 내에 다시 재검토하라고 내보내면 차관보급 이상의 공무원이 반드시 해명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공고를 심판부에서 했는데 안 받아들이면 규제개혁위원회로 올라와서 이제 총리의 주재 이제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계속 공고가 되면요, 여태까지 거부된 적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규제개혁위원회 위원장이 총리니까요. 이렇게 크게 보면은 뭐 신산업, 4차 산업 혁명에 무슨 부응하는 큰 투자 활성화 기회를 규제를 풀 수도 있지만, 이렇게 소소하지만 우리 생활에 밀접한 이런 것들도 규제개혁위원회에서 한다.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의 일자리 창출이나 성장 잠재력을 위해서 그동안 성역화된 덩어리 규제가 있어요. 이게 이제 덩어리 규제라고 하는데, 이제 학술적으로는 복합 규제라고 하는데, 이게 규제 조항 한두 개가 아니라 여기에 조세, 재정, 무슨 금융 지원 이런 모든 수단이 이렇게 덩어리로 서로 엮여 있어요. 농어촌이라든지 교육문화 또는 재벌 규제라든지 소비자 환경 보호 또는 무슨 지역, 특히 수도권 규제 같은 거요. 이런 거는 그 규제 조항 한두 개로 끝날 일이 아니거든요. 이게 굉장히 이게 뭐라 그러냐, 민감하거든요. 하나하나 보십시오. 이거 민감하지 않은 게 어디 있어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덩어리 규제, 복합 규제에 굉장히 민감하지만 이제 우리도 이걸 이제 들여다볼 때가 됐다. 정책 목표를 훼손하자는 게 아니죠. 누가 소비자 보호를 게을리하자고 그러겠어요. 누가 환경 보호를 하지 말자고 그러겠어요. 문제는 그걸 달성하는 수단이 정합성이 있느냐, 더 좋은 대안은 없느냐, 이런 거를 따져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게 바로 규제 혁신의 아이디어고, 바로 right goal, wrong method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좌우의 문제가 아니라 정책 목표가 있으면 이걸 어떻게 효과적으로 달성하느냐의 실용적인 문제고, 그 과정은 지극히 과학적이어야 된다. 어떤 편향된 시각이나 이데올로기에 들어가지 말고 증거와 과학적 분석에 기반한 대안의 모색으로 가야 된다. 이상으로 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